그래서 이 노동자 대회에서 김정은이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라고 제가 지난 금요일에 저녁 먹다가 내기를 걸었어요. 네 사람이었는데 내하고 한 사람은 안 나온다, 어떤 사람은 나온다 해가지고 지금 10만 원씩 걸었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서로 한번 걸어보시고 아무 안 나온다라고 안 나오는 쪽에 걸면은 아마 이겼을 때 많이 얻게 될 거예요. 그래서 재미삼아 이것도 재미입니다. 그리고 제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어요. 그런데 하여튼 안 나온다고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내로라는 사람한테 다 전화를 해도 제가 지금 확실하게 안 나온다고 하는 사람은 딱 세 사람을 갖고 있어요. 나머지는 전부 다 김정은이가 나오고 무슨 자리 하나 차지할 거다. 아주 이름 대면 유명한 사람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여론조사를 결정할 게 아니니까 한번 보면은 북한 체제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배우는 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아주 재미있는 그 조사가 있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. 여기 혹시 선글라스 끼는 중에 클로에라는 선글라스 끼고 계신 분 있습니까? 그게 약간 명품인데 300달러 좀 하는 모양입니다. 미국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. 그 클로에 선글라스. 이제 어떤 조사를 할 때는 지원자를 받죠. 지원자를 받아가지고 여자들한테 이 클로에 선글라스를 하나씩 쭉 나눠줬습니다. 진품을 나눠줬어요. 나눠주면서 어떤 한 그룹한테는 이게 진품이면서도 이게 사실 가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어떤 그룹한테 가짜다. 그 다음에 여론조사를 시작을 했어요. 무슨 여론조사냐. 그 두 그룹을 상대로. 그러니까 한쪽은 클로에를 진품이라고 믿고 끼는 사람과 진품인데도 이게 가짜라고 이야기를 해줬으니까 이걸 가짜라고 생각하고 끼는 사람. 두 사람, 두 그룹 사이에 어떤 행동의 차이가 나타날까 해가지고 네 건에 걸친 조사를 했어요. 거짓말 말하자면 얼마나 정직하냐 하는 테스트를 한 거예요. 시험지를 쭉 나눠줘가지고 시험을 치게 한 다음에 채점을 스스로 하게 하고, 스스로 하게 하고, 반납도 스스로 하게 하고. 그렇지만 요즘에서 장치를 해가지고 누가 어떤 채점을 했다 알 수 있는 장치를 해놓고 그렇게 해봤더니 이 클로에를 진품이라고 믿고 쓰고 다니는 사람 그룹에서는 거짓말을 한 사람이 30%입니다. 근데 클로에를 진품인데도 가짜라고 듣고 끼고 있는 그 그룹에서는 거짓말이 70%입니다. 그 다음에 그런 조사를 세 분 하니까 다 공통점이 나타나세요. 짝퉁을 끼고 있는 사람은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사회를 부정적으로 본다. 의심이 많다. 이런 아주 재미있는 조사가 나왔어요. 그래서 결론이 짝퉁을 쓰면 사람도 짝퉁이 되네. 왜 그러느냐? 심리학적으로 왜 그러느냐? 그러니까 가짜를 쓴다는 그 의식이 진품이 아니고 가짜를 쓰고 있다는 그 생각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는 것을 막 대수롭지 않게 생각된다. 이런 이야기죠. 이거 아마 명품 파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좋은 선전 자료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짝퉁을 쓰면은 사람도 짝퉁처럼 된다. 근데 짝퉁, 우리나라에서 제일 짝퉁이 누굽니까? 김정일이 아닙니까? 지가 제일 위대한 지도자라는 그 짝퉁을, 지가 가장 명품이라고 세계에서 지도자로서 김일성, 김정일이가 자기가 제일 명품이라고 얘기했잖아요. 생일까지 조작하고 과거에 항일투쟁 여기까지 다 조작을 했으니까 이 짝퉁입니다. 짝퉁. 김일성, 김정일이가 짝퉁이에요. 본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. 아 내가 가짜다 하는 것은 본인도 알고 있어요. 에? 본인도 알고 있어요. 아, 신상옥 씨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? 신상옥 씨한테 김정일이가 어떤 극장에 들어가니까 자기를 환영한다고 발딱발딱 뛰니까 신상옥 씨 귀에다 대고 우리 신선생 저거 다 가짜요. 저거 다 가짜요. 이러더랍니다. 그러니까 신상옥 씨 등에
찬바람이 스치더랍니다. 아, 이 사람이 멀쩡한 걸 다 알고 하는구나. 가짜입니다, 가짜. 그러니까 남한의 종북 세력, 북한의 김정일 세력, 이것들 전부 다 짝퉁이라는 것을 본인이 왜 모르겠습니까? 알지요. 아니까 자기 자신이 별 가치 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짓말을 함부로 하는 거죠. 자기가 명품이라고 생각하고, 자기가 엘리트라고 생각하고, 자기가 한 사회의 지도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을 함부로 합니까? 거짓말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을 별것 아닌 존재로 보는 생각에서부터 거짓말이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조용원 씨가 더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럼 여기서 일단 제 이야기 끝내고 3시에 우리 조용원 선생님을 모시고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